제주도 오면 또 안 먹어볼 수 없는 음식 중에 하나가 전복입니다. 전복. 오늘 굉장히 오래된 집인데 산호전복이라고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가 고향이에요. 전복이 무장 있었어요, 옛날에는. 내려가서 막 잡기도 하고 우리가. 아, 어머니도 젊을 때 해녀들 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복이라는 게 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로구나 생각을 해서 아,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하게 됐어요.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래도 손님들한테는 좋은 거를 해드리는 게 우리의 의무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우리가 키움 밭에서 나는 걸로 사용하자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 한 20년 넘었네요. 우리 사장님이 해녀의 그 딸로서 그 바다 음식을 지금 계속 다루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주 음식에 애착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2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꾸준하게 이런 음식들을 해오고 계시니까 믿을만한 집이라는 얘기죠. 전복회 그리고 전복죽을 같이 이제 주문했는데 아까 들어오면서 수족관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전복 사이즈요. 회로 먹었을 때 가장 좋은 사이즈가 보통 10미에서 11미짜리 이게 가장 상품입니다. 요 정도 되면 한 3년 정도까지 길러야 되고요. 요게 식감이 가장 좋아요. 전복이 위쪽 부분에는 좀 약간 꼬들꼬들한 부분이 있고 요 가운데 요 하얀 부분은 굉장히 부드럽게 씹히는 부분인데 요게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맞으려면 2:1 정도 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 살, 부드러운 살이 2, 꼬들 살이 1, 이 정도. 조선시대에 임금님한테 이제 진상되던 전복이 딱 세 군데에서만 진상했어요. 탐나복, 제주도. 그 다음에 통영복, 통영거제, 이쪽하고, 그 다음에 울산복이라고 해서 포항 쪽에서 요 세 군데에서 진상을 했는데, 근데 가장 많이 진상한 건 역시 탐나복이었습니다. 아, 전복죽은 뭐 비교적 뭐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특히 색깔 보시면 이 푸르죽죽한 이 색깔 제주도 전통 방식으로 그 내장을 먼저 볶아서 그 내장의 그 진액을 뽑아내고 거기에 쌀을 볶아서 쌀 아래 그 내장의 향이 다 배이게 해서 끓이는 스타일의 전복죽 이게 바로 제주도 전통죽인 거고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 보면 토시 나오네, 토시. 완도 해초들은 사실 부드러워서 그래서 사람들이 먹기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 수도 있는데 제주 해초들의 매력은 그 꼬들꼬들한 그 느낌이 있습니다. 씹힌 느낌.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매력인 거죠. 전복 돌솥밥. 이야, 이거. 고구마 옆에 좀 같이 나가지고 그거 달큰해. 예. 보통 돌솥밥 그러면 뭐 고추장이나 비비는 양념장 같은 걸 주는데 내장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지은 밥이라서 이 자체에 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막 비빔장이나 이런 소스 쓰지 않고 바로 먹습니다. 아. 와.